사장님 들어올 때몇 프로였어요? 이게 100%라고 하는데, 들어올 때 100%니까 나갈 때도 예. 그거는 맞춰놔야죠. 여보세요?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뭐, 사장님, 한번 여쭤보려고요. 예. 작년엔 잠깐 뭐 접사고 나가고, 150%인데 10%까지 140%예요. 차가 몇 톤이죠? 이게 7.5톤. 7.5톤이에요? 예, 개별 근데, 남바예요? 아니, 아니, 운수사 운수업체고, 남바예요? 예. 근데 옛날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보면은, 예. 보험료 100%로 떨어졌잖아요. 사람이 바뀌어서는 안 떨어지죠. 자,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별 남바들 있죠. 본인 명의의 남바. 네. 그런 거는 명의가 변경되면 변경된 명의로 보험을 새로 산출해요. 임대 남바, 운수 남바들은 명의가 바뀌지 않아요. 계속 그 명의잖아요. 넘버도 고유 넘버라서 바뀌지 않아요. 사장님이 위스탁 해지를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그 남바는 140%예요. 만약에 사고를 냈는데 네. 100% 떨어뜨리라고 애들이 막 떨어뜨리는 거는 금액을 주고 저보고 그 비용을 내라고 하던데 운수업체에서 네. 아 제가 이제 이걸 안 하고 딴 담보를 지금 달라고 하거든요 아, 지금 다 그거를 빼고 예 보통은 100% 맞추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. 사장님 들어올 때몇 프로였어요? 이게 100%라고 하는데 들어올 때 100%니까 나갈 때도 예 그거는 맞춰놔야죠. 그건 잘 협의를 해서 최소 금액으로 예 해봐야죠, 뭐. 알겠습니다. 사장님, 고맙습니다. 네네. 네.